자, 이 공공은요, 아공도 법공도 다 공해졌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공, 주관을 초월했고, 법공,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객관을 초월했고. 사실 법공 안에는 주객의 초월이 다 들어있습니다만은, 아공과 법공으로 나눠서 얘기할 땐 아공이 주관 쪽이고, 법공이 객관 쪽이죠. 자아도 공하고, 존재도 공하다. 타자도 공하다. 다 공하다. 그러니까 그 공한 것도 공하다. 진짜 진여는. 그러니까 이 공공에는요, 주객의 흔적도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애고했던 대상인 타자성이 다 날아가고, 이원성이 다 날아가고, 순수하게 진여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진여를 자명하게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보세요. 아공, 법공 단계에서는요, 진여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진여를 자명하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이해해요. 분명히 진여는 체험은 해요. 공적경제를 체험하니까. 체험은 하는데, 뭐 체험한 거 가지고 이해를 하는데, 여기에 에고의 주관과 에고의 그 뭐죠? 대상으로서 지금 에고의 주관에 걸맞는 대상으로서 자꾸 참나가 정립돼요. 그러니까 진여가 에고에 의해서 왜곡돼서 정립된다는 거죠. 에고가 바라보는 고정관념에 따라 진여가 왜곡돼서 보여요. 그러니까 참나에는 선악이 없다로도 보이고 참나는 본래 텅 비어 있는 거다라는 것만 강조돼서도 보이고 참나는 어떤 경우에 열반으로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아공 측면에서 본 참나, 법공에서 본 참나 다 달리 보여요. 이 얘기는 주객이 엄청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원성이 다 날아가고 뭐만 남았다고요? 진여만. 이게 일지보살부터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명하게 진여를 볼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적 이해로 접근하다가 공공의 단계에 가면요, 구공의 단계에 가면 자명하게 참나가 의심 없이 선명히 보이게 됐다. 그래서 여기서 증득한 건 경계가 없고, 오직 진여의 지혜만 그 경계로, 일지부터는 경계로 삼으니, 그래서 그때부터는 법신이라고 부른다. 진리를 온전히 갖춘 몸이라고 법신이라고 부른다. 지난 시간에 읽어드렸는데, 그 요가 당름 그 유식학파에서 나눈 네 가지 그 요가 수행자의 경계 대상을 가지고 설명을 좀 추가로 더 드리고 싶어서 가져온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일지보살에 얻는 참나는요, 완벽한 참나입니다. 그래서 열애랑 같아지는 거예요. 열애도 그거밖에 더 얻은 게 아니에요. 그거만 얻었지 다른 거 얻은 게 아니에요. 이 정도로 일지는 그전에 견성자 아라한들이 얻는 그런 참나랑은 레벨이 다르다. 실제로 레벨이 다르죠. 일지와 일주의 차이는 엄청나다. 일지와 아라한의 차이는 엄청나다.